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로움의 종류입니다. 괴로움의 종류. 괴로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고 이제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 잘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바다를, 풍파를 다 이겨내시면서 이 거라사인의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높은 사람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병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고, 공동묘지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공동묘지로 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참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겹쳐지는 하나의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중에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여인. 아무도 기억지 않는, 어찌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던 버림받은 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만나주시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피하는 사람도 강권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를 사로잡은 귀신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간 것입니다. 사람들도 싫어하고 동네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던 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을 다 겪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세 가지 정도의 괴로움으로 한번 우리가 분류해 볼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괴로움의 종류를 세 가지 정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세 가지 종류의 괴로움을 우리도 늘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괴로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쯤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종류를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의 종류는 사단이 주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인생에 주는 괴로움에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사단이 주는 괴로움의 증거들은 모든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 공격할 때에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 단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은혜 받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만들고, 예배하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첫 번째입니다. 창조 이래로 변함이 없어요. 사단의 전략은 아주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이유와 상황들을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괴로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누구로부터 단절시키십니까? 단절시킵니까? 바로 가정으로부터 단절, 가정과 단절시킵니다. 이 사람도 집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그를 사로잡아서 집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해체,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일들도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일반 사람들과의 단절, 동네 사람들과의 단절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게 만들고 무덤가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단절이 이루어진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옆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무도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는 광인의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는 길목에서 조차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어떤 동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끔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격적이에요. 뭐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물건 같은 거 들고 지나가는 사람은 막 위협하고, 그래서 그 사람 곁에서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 기억납니다.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공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해를 가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 상당한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착하고 온순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를 사로잡아, 악한 영이 사로잡아 너무나 잔인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잡힌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쳤었나 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요, 다른 사람의 관계단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 우리를 높여주는 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악한 마귀는 항상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내가 자각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왜 해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해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비참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가 후회스럽고,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미 엎지러진 물처럼 관계도 깨어지고 삶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내 삶에 정말 남겨진 것이 없고 비참해지고 외로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마귀는 절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같은 거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해,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는 돌로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최대 피해자는 본인입니다. 여러분, 본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았을 때는 나라도 부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자가 되었고, 또 그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 자식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참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괴로움, 관계의 단절, 깨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자신을 학대하게 만드는,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마귀가 주는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브라질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안 이유 없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무 근심도 없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불안하고 엄습하는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막 운동도 하고 치열한 막 이 싸움을 했는데 불면증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려 10개월 정도 동안 매일 잠을 못 자. 말라갑니다. 비참해집니다. 죽고 싶어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유도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 환경 요건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뭐냐? 깨달았다는, 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마귀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잠 못 들이게 하는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 선교사님이고 평생 목회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근심, 염려 이런 거 사로잡혀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도 도움을 받는 것은 저는 종종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괴로움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서 다 물리치시고 이제 마귀가 주는 괴로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사람이 주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월급을 받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관계, 인간관계.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결국.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죽고 사람들 때문에 직장으로 옮기고 사람들 때문에 깨어지고 결국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리를 가장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가장 친했던 사람이 가장 원수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삼짐승보다 무서운 것이 뭐라 그래? 그래서 예, 사람이에요. 여기 남편 그러면 곤란합니다. 삼짐승보다 무서운 게 사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요, 대하는 방법,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돕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도시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오면은 몽둥이를 쳐서 쫓아내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마을에서 쫓아내고 묶어버리고 학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고치는 방법은 잡아서 가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어떤 성도님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어떤 친한 성도님께 한번 털어놨어요. 내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내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는 정말 위로도 하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니 이 특급 정보를 혼자만 가지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이 정보를 아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날 밤에 여러 명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이런 자기에 관한 소문들이 퍼질 때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의 아픔에 대한 얘기 듣고 상처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의 이야기는 이걸 가시 드러내요.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적나라하게 폭로해버립니다. 아니면 말고 가짜뉴스 막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고속버스 타고 가시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모나미 볼펜을 입에 잠깐 물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담배 핀다고 소문이 쫙 나버리던. 아니면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부터 너무너무 상처를 입어요.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하면서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는지 철저히 경험하셨어요.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 이래로 세상은 늘 그려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늘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그렇게 멸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교회가 되면 안 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으면 자식은 늘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부모는 늘 사랑을 베풀려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품어야 되는 사람이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세상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정신이 되고 옷을 입게 되었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게 웬일이냐, 너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구나. 마을에 가서 여보게들 그 우리 동네에 아무개 있잖아, 귀신 들려갖고 무덤가에 살던 그 사람 온전히 고침 받아가지고 옷도 입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하면서 마을 잔치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조금 세상에 향해서 선행을 베풀고 조금 하면 잘한다 인정해 주는 것 같다가도요, 자기들에게 0.1%라도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교회를 아주 멸시하고 문 닫아버리라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을 걸어 잠그라고 얘기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말이라도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감정적이에요. 그들의 관점은 오직 물질이었어요. 오직 물질. 자기들의 소유에 대한 개념,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를 예수님이 희생시키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고침받고 새 삶을 사는 것보다도 돼지값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 주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어지는 이 괴로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당연한 괴로움으로 알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 때문에 상처 입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잠 못 들이지 마세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모든 편견과 그런 오해와 그런 말들에 대해서 오늘 단호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놀랍게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한 괴로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괴로움도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외면하면 돼요. 귀신이 주는 괴로움은 대적해서 물리치고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은 외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안 받으면, 내가 그걸 그냥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이 콱 박혔어. 아유, 오늘 교회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 이 말을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내 마음에 심한 요동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이건 축복의 날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괴로움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괴로움은 나를 가두고 묶고 학대하고 쫓아내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괴로움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괴로움을 주시고 내 삶에 요동함을 주시고 내 삶에 힘든 어려움들을 주실 때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내게 닥친 경제적인 환란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고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괴로움이라고 내가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이 괴로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신을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 괴로워요,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온통 괴로움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귀신이 주는 괴로움, 사람들로 버림받은 괴로움, 쇠사슬로 채인 괴로움, 벌거벗고 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괴로움들을 다 안고 전하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희한한 일 아닙니까? 날 괴롭히지 마세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고쳐주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날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의사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합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나 지금처럼 살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삽니다. 수술해야 고통스럽지만 그 수술해야 계속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술해야죠. 괴로움을 감내해야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괴로움을 감내해야 운동 실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 괴로움을 극복해야 또 학업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하늘도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살찌고 또 향상된 게 있대요.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향상된 게 있는데 게임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거 많이 하면은 다 그 방면에 늘어난다는 거죠. 그 방면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우리가 갈등하고 날마다 말씀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괴로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조금만 뾰족한 말씀이 강단에서 펼쳐지면 아,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맞는 교회를 찾아서 또 편안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내 삶이 갈등이 일어나야 내 삶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변화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시사 잡지에서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까? 하고 체크를 하게 만들었는데 1,000명이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직업군들이 쭉 있는데 꼴찌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 운동선수 천국 갈 확률 28%. 이게 우리들의 막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운동선수 막 운동하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 정치인은 50%.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도 50%밖에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MC가 있었대요. 방송 진행자 유명한. 그 사람은 66점을 줬어요. 많이 줬어요. 이 사람은 66%가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1등한 사람이 있어요. 87%.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겁니다라고 얘기한 87% 누굽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나라고 썼어요. 나.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는 막연한 믿음. 그냥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막연하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갈등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또 변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 괴로우니까 내가 떠날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넌 괴로워야 해. 너는 괴로워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그가 괴로웠던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가 괴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내 안에 군대가 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이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 내 안에 내가 아닌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지금 성령님과 악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을 두고 우리 인생을 두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귀신이 떠나기 싫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서 쾌락적인 일을 하면서 방탕적인 일을 하면서 처음에 나 이거 괴로운데 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즐겁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야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귀신들이 괴로움을 준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권세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귀한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난 너를 위하여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왔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벌려벗긴 채로 너처럼 십자가에 벌려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노라.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 지고 못 박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을 너는 왜 잊었느냐? 나는 너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나는 당했어. 너가 나 때문에 괴롭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괴롭다고? 이것저것 봉사 좀 맡겼다고 괴로워? 하나님 앞에 뭐 좀 드린다고 괴롭다고? 그게 괴로운 거냐? 내가 널 위해서 당한 괴로움을 너는 잊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한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잊고 예수님 당한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괴로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유익하게 받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한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정리가 되어집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괴로움, 두 번째 괴로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가정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자학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게 살아가게 만들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버렸습니다. 가두고 때렸습니다. 이 괴로움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신과 성령과의 이 싸움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통해서 승리를 주신 이후에 놀라운 것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가정에서부터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만들고 가두고 때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환경의 장소로 돌아가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 변화받은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변화받은 한 사람이 기업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큰 일을 행하사 내가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암환자의 글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큰 질병에 계신 분들 이 말씀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암환자의 글. 암이 제대로 못하는 게 있다. 암은 사랑을 병들게 할 수 없다. 암은 희망을 깨뜨릴 수 없다. 암은 믿음을 녹슬게 할 수 없다. 암은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암은 추억을 지울 수 없다. 암은 우정을 해할 수 없다. 암은 영혼을 침범할 수 없다. 암은 성령의 불을 끌 수 없다. 암은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괴로움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